와. 야, 이거. 이런 적이 없었고, 못 올라오는 데가 없었고, 못 가는 데가 없었어. 와.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우리 둘밖에 없어. 오케이. 가면 어. 사람은 올 수가 없어. 일단 이 차로 아니면 못 가. 이 차가 뭐죠? 이거는 콜로라도인데 내가 이거를 좀 튜닝을 좀 격하게 했어. 쉐보레 콜로라도. 차가 5천인데 5천을 더 주고 더 튜닝을 해버렸어. 1억 정도 돼. 나도 이제 그 레이 캠핑카 봤어? 이제 달았는데 결국에는 이 픽업 트럭으로 와야 되겠더라고. 캠핑을 몇 번 가보니까 부모랑 같이 가다가 너무 차 빠지고 막 이랬잖아. 이거는 없습니까? 빠질 수가 없어. 앞에 와. 차 빠지면 윈치 대고 끌고 나오면 되거든. 대략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예요? 뭐 그냥 오지야. 오지 사람 없는 오지라고 보면 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소를 모르지. 핸드폰도 안 터져. 아 진짜로요? 인도가 뭐냐면 산길이야. 산길. 차가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데를 타서 산을 넘고 넘는 거지. 여기가 지금 이제 해발 한 어느 정도인가요? 해발은 뭐 그냥 얕은 아 유튜버면 좀 과장돼가지고 해발 뭐 한 뭐 10? 10m. 근데 이제 굽이굽이 산길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눈이 와서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 예. 화련으로 바꾸고 이것도 지금 보면 에어리프트라고 해서 위도 좀 더 올리는 거야 차체를. 예. 지금 소리가 날 거야 아마. 오. 더 들어가야 돼. 지금 초입이야. 아 그래요? 와. 와. 길이 얼어가지고 네. 좀 천천히 갈게. 네. 와. 우와우. 또 뭐 내 차 레이 들어왔으면 그냥 안매장인데 안매장. 와. 우와우. 우와. 우와우. 와 진짜 이게 오프로드네. 차가 네. 안 다치는 선에 한해서 예만 네. 즐기면 되니까. 와 우와우. 아까 형이 말한 그게 맞네. 멧돼지랑 노루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네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내가 이때까지 온 거 중에 최고예요. 아 그래? 네 산세가 험한 게. 아 저기예요? 아니 강을 몇 개를 건너야 돼. 와 잠깐. 야 이게 대박인데.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가 마의 고개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해놨잖아. 예. 네. 무조건 이게 빠진다 이거죠? 다 빠지지. 와. 근데 내 차는 안 빠져. 지금 약간 신난 것 같은데 형 표정만. 좋아. 이게 오르가즘 아니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쫙 느껴져. 지금 여기가 얼었잖아 여기가. 예, 예. 여기가 뭐 올라가기 제일 힘들 거야. 아.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형 못 올라가면은 돌아가지고 나와서 나가면 나가든가. 예. 아니면 올라가면은 여기가 제일 난코스거든. 오케이. 윈치를 걸어가지고 땡기든가. 예. 해야 될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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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와우! 야, 이거.
이거 밀어도 안 되나? 와. 못 올라가겠는데? 뭐라고요? 못 올라가겠네. 아니. 어디가 걸린 거야? 걸리진 않았어요. 올라가보지 뭐. 잠깐만. 네. 지금 확률상 몇 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20%. 어, 윈치 걸고 당기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만 한번 탄력만 받으면 쫙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 올라가. 이런 게 위험한 거. 이런 게 아. 눈 밑에 다 얼었잖아. 예예예. 예, 예. 픽업 트럭 탔는데 자존심 약간 상해요. 어, 못 올라가면? 좀 상하지. 아까 레일을 그렇게 까더만 결국 못 올라오는 건 똑같네. 근데 이거는 예. 어떤 차가 와도 못 올라와. 어, 얼었잖아. 다. 지방에니 와도 못 올라가는 거야? 에이, 지방에는 뭐 절대 안 되지. 즐기러 왔는데 또 너무 위험하게는 하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그렇잖아. 예, 여기서 차가 전복돼야 진짜 허무개구로 마무리 짓는 건데. 여기 얼음판이잖아. 완전 얼음판이잖아. 쇼트트랙 해야 돼요 여기는. 어,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무개그 이지란 씨가 콜로라도 픽업 트럭으로 자, 이 난간을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이겨냈다. 야! 이 표정은 뭐예요? 역시, 얘는 실망을 주지 않아. 다 올라가자. 오케이. 야. 야, 위쪽을 예. 거의 낭 떨어지잖아. 예. 거기 좀 잘 봐줘. 예. 아니, 이제 마지막. 와. 마지막 관문이 있네. 딱딱하잖아. 네. 지금 눈이 왔다가 안 녹은 거야. 네. 안 녹아서 계속 쌓인 거야. 사람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었지. 여기에 사람이 오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치. 물소리밖에 없고 사람 소리 나면 무서운 거야. 근데 그 사람도 형 얼굴 보면 무서워하겠지. 약간 형 정대세 이런 느낌 알아? 축구 선수. 어. 약간 형도 어, 북한 사람 그렇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와,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술도 먹어야 되고. 네. 어, 병맥주. 와, 이건 뭐예요? 일본 소주. 아. 이런 극강의 추위에 또 살아남으려면 또 이게 있어야지. 첫 번째로 할 일이야. 우와, 좋댔다. 빠졌어? 예, 괜찮아요. 와. 물 들어갔어? 예. 안에 이빨이 들어갔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얼어야지. 와. 양말 갖고 왔어? 양말은 가지고 왔어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 너도 좋은 그림을 담아야 되니까. 예. 네. 우리가 평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평지가 딱 돌에 있어. 또 돌을 이용하면 돼. 의자로 쓰거나 아. 몇백 년 동안 박혀 있을 거냐나 예.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다 전기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지금도 전기를 빨아먹고 있어. 진짜로. 어, 형 멧돼지랑 노루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 지금 사람 지나가는데요? 아, 등산객이 가끔 올 수 있어. 아니 어. 바로 지금 사람이 지나가네. 어. 약간 민망한데. 얼음물 입수 바로 들어갈 겁니까?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감기 안 걸리려고 하는 거잖아. 네. 얼음물 입수가. 네.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병원 갈 것 같아. 아, 진짜로. 아니, 원래 하는 거죠? 원래 해. 네. 사람들이 믿질 않더라고. 한 잔 먹을 때까지 있어야 돼. 예. 홀딱 다 벗어야 돼. 벗으세요, 그러면. 어, 나오자, 네. 나오잖아.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 그래? 예. 네. 아, 나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이게 체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 해마다 하는 거지만 항상 미치겠어. 지금 느낌은 어때요? 지금? 예. 네. 뭐 괜찮아. 나 입술이 파래졌지. 지금 괜찮아요. 아, 잠깐만. 예. 발이 잘릴 것 같아. 독하게 타야 돼. 예. 하이볼을. 대충 만들어. 미키야, 거기 얼음 있지? 예. 발 밑에. 예. 발 밑에 얼음 좀 줘. 어, 거기 넣어줘. 여기 넣어. 됐어. 도망가자. 아이. 아니 이게 뭐? 나 술 좀 빨리 먹어. 와. 어떠세요, 형님?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싫었는데 발이 엄청 좋아. 넌 안 해? 아, 저는 형이 한다 그러지. 저는 한단 말 안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더라도 감기가 네. 안 걸려. 와. 여기는 솔직히 안 싫어. 다리나 보면 안 싫어운데. 아니, 위까지 안 담갔다니까요, 형이. 아, 그래? 예. 네. 한번 뿌렸잖아. 이렇게 해서. 네. 오케이. 올리면 돼. 여기 사다리가 있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자, 뭐가 빠진 거야? 빠킹. 아, 얼었네. 얼어서 그래, 얼어서. 아, 날이 겁나 추우니까 네. 그냥 얼어버려, 다. 거야. 제 거랑은 다른 브랜드네요. 이거는 이게 확장이다. 확장이. 지금 여기 판이 있잖아. 예. 이게 확장이지. 2인용이야, 2, 3인용. 아, 그 제 거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요거는 얼마예요? 이게 한 300 좀 넘나? 튜닝 어떤 거 했어요? 튜닝이라는 자체가 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튜닝이거든.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게 롤바 뭐 이런 거, 바 이런 거,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다 이런 스프링 자체, 인지역, 타이어, 휠,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또 다 구조 변경을 해서 얘도 또 튜닝을 해 줘야 돼. 이렇게 위에 하부 뭐 이런 어떤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 교체. 이런 험준한 곳을 오기 위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거든. 캠핑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솔직히 만족해. 왜냐면 뽕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남들이 못 가는 곳을 내가 난 다 다니니까. 지금 텐트는 다 쳐진 거야. 내부 봐봐, 내부. 와. 넓지? 예. 야,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가장 추운 날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뭐 사실은 내가 파워뱅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네. 이게 2박 3일 동안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어. 너랑 나랑 전기장판까지 네. 뒤에 선을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왔어. 올 이번 캠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로도 많이 갖고 오고 했으니까 자신 없으면 술 안 먹었을 때 지금 돌아가는 건 어때요? 지금 아니, 어차피 아니. 여기서 대리운전 못 부르잖아요. 지금 못 가는 게 나 네. 아까 입사하고 하이브 마셨잖아. 네. 용주야.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아, 너 안 먹었어? 네. 아, 그래도 뭐 왔는데. 죽기 하겠어? 네. 캠핑이 솔직히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아, 진짜 빡세요, 진짜. 빡센데, 요걸 즐겨야 돼. 빡셈을? 요 빡셈을 즐기면서 가야지. 이게 빡세다기 보게 이것조차도 즐거움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저녁 메뉴는, 네. 그, 한우. 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이게 없었지. 이게 육즙하고 버터랑 잘 녹아서 끓어가지고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이게 매번 야야 청와대 대통령을 봤어요. 당연히 청와대 가서 봤지. 동료왕국을 초대했으니까. 오. 하하하하